반대로 내가 리시브 할때 있잖아. 반대로 내가 리시브 할 때, 이렇게 해서. 상대편 오른손잡이 백쪽이 많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떠서 간단 말이야. 너가 위에서 찬스볼을 많이 받잖아. 근데 다리가 더 들어가야 돼, 네가. 더 들어가서 후려줘야 돼. 더 들어가서. 근데 반만 들어가고 후리면 다 살아가잖아. 너가 내가 여기 찬스볼 만들었을 때 너가 확실하게 팍 해서 땅 올라오는 볼들이 많진 않았잖아. 그런 볼들 더 들어가줘야 돼. 보통 내가 너랑 중장 뛰거나 누구랑 중장 뛸 때에는 서비스 넣거나 하면 각을 다 잡아놓고 너한테는 쉬운 볼만 보내준단 말이야. 쉬운 볼을 최대한 열어주고 나머지 내가 다 잡아주려고 한단 말이야. 약간 뭐 공을 이렇게 공 해봐. 서비스 그냥 넣었어. 내가 전이 하다가 내가 빼볼게. 네가 이쪽 잡아봐. 이렇게 막 잡다가 자 이렇게 빠졌다. 그거를 100으로 때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너가 앞에서 끝낸다 생각.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쪽에서 여기 쪽 내가 반대로 내가 이거 때려줄게. 내가 막 전이 이렇게 예를 들어 전이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빠졌다 빠져봐. 가봐. 아니 좀더 계속 나가면서 그냥 빠지고 나 여기 열어줘봐. 열어봐. 야 이렇게 오 하다가 자아 너무 뺐네. 근데 그걸 따라가야지 여기가 열리지. 아니 살살 쳐봐 살살 살살. 자 하다가 자 갔다 이거를 빵 이렇게 때려야지. 저걸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에 맞게 어차피 얘가 가더라도. 뒤로 나갈 확률 없어. 그냥 때리고 들어오면 그럼 저는 뭐 하면 되죠? 너 이제 지금 방금 구경하면 준비해야 돼. 화이팅 하고 싸우는 있으면 거. 아니지 도우야 때리고 있으면 화이팅 하면 돼. 이겼다고. 좀더 낮게 줘봐. 타이트하게. 자 하나 둘 뺐다 둘 준비 둘 준비 둘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이게 노리고 있는데 아니면 하고 다시 놓으면 된단 말이야. 저렇게 빠져나가는 보통 그리고 이런 볼 내가 때리지 않고 놨겠지. 놓고 너가 들어가면 내가 빼면 돼. 그러니까 놓고 만약에 못 빠졌으면 빠질 시간이 없으면 동욱이 알아서 뒤로 빠져. 동욱이가 만약에 공이 잘 들어 때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이 잘 들어왔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렸어 이렇게. 근데 아직 앞에 사람 있으면 동욱이 그냥 뒤로 빠지면 돼 이렇게 다시. 근데 네가 많이 뒤로 들어가도. 막 빠지는 동작을 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다 보겠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아니 각을 그렇게 본다고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 때리는 상황이야. 하나 놓고 하고 내가 못 때리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내가 여기 다 보겠지 이렇게. 내가 뭐 하고 너뭐 하고 있는지 보고 너가 뭐 하고 있는지랑 이렇게 한번 맞으러 보고. 이거 뭐야 돼? 네가 앞에 붙었지 뒤로 빠지던지 그 근데 중간에 있어야 보통 이 상황이 되면 동욱이가 들어오는 게 낫지. 동욱이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뒤로 나가긴 힘들죠. 근데 만약에 거기 앞에 있어봐. 여기 앞에 있어봐. 앞에 아니 서 있어봐. 이렇게 거기 있으면 동욱이 다시 나가겠지. 근데 아까처럼 잡으면서 빠져봐요 그렇게. 자 해봐. 여기 하다가 이렇게 따라가 그 안 따라가니까 여기 동욱이가 찬스볼이 안 생기지. 따라가서 잡아. 따라가서 확실하게 따라가서 잡아. 이러면 동욱이가 때리면 알아서 돌겠지 이렇게. 알아서 돌아줘 그렇게. 근데 지금도 봐. 그 전에 했던 거 봐.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마이크 잡잖아. 잡는데 지나가. 그럼 내가 이렇게 따라가줘야지. 열려야지 상대방이 반대로 치고 동욱이가 때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 동욱이가 뒤에서 계속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하게 따라가 버려요 잡을 때. 자 잠깐만. 우와. 자, 하나 둘 자 아니 하나 두 개 치고 다시 따라가야 된다 이거. 잡아. 전이 뒤로 빠져서 해봐. 한번 해봐. 그냥 상황 설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진지하게 해봐. 그냥 뒤로 빠져서 저 나도 진지하게 할 테니까 둘 놓지 말고 둘 아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돌아봐 길게 줄게. 둘 다시 길게 줄게. 짧게 그냥 때려 안 주고. 드라이브 해봐. 그 앞으로 로테이션 해봐. 둘 아닌 게 아니라 잡으려면 나가야지. 지금도 그냥 서갖고 이렇게 잡잖아. 그렇게 다리 안 움직이면 진다니까. 둘 하나 둘 아 쏘리 둘 가볍게 쳐. 가볍게 둘 하나 둘 자 빠졌다 둘 그러면 둘 돌아줘 둘 동욱이 들어오고 또 잡다가 이렇게 막 잡다가 하나 이쪽으로 빠졌다 그냥 다시 이쪽으로 가면 때리고 들어와. 그렇지. 둘 하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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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윙을 못, 아니 이게 원래 차야 되는데 그냥 못 친 것 같은데 막으려고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많이 이까지 막 들어오려고 하지 마. 때릴 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잘 때리면 많이 들어오고 좀 잘못 때리면 조금 더 뒤에 있고 한 이쯤 보면 되는데 드라이브 치고 나서 앞에 놓거나 뭐 길게 주거나 해봐. 나 빠진다고. 숏 드라이브로 한번 해봐. 숏 드라이브로 이쪽에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다리, 나갈 다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가 너무 들어가서 나와 나와 이쪽 이쪽 봐 동계 소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아요. 자 잡아 동우 저 이렇게 잡아 아이 소리 둘 잡아 잡아 아이씨 공을 몇 개 들고 해봐 자 이거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자 둘 따라가면 둘 준비 둘 열리잖아 열리면 들어와 들어와 둘 하나 또 들어와 또 그럼 못 치면 동우야 컨트롤 둘 다시 아이씨 힘들다 야 이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 다리가 많이 다리 아니 그러니까 사이드 아니, 이렇게 빠지면 아니. 빠졌다 당겨야지 구경하고 있지 말고 많이 움직이다 많이 내가 이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빠지는 볼 보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게 동욱이가 공을 치고 있잖아 그럼 뒤에 사람도 힘들어야 돼 공 하나도 안 쳐도 힘들어야 돼 계속 같이 움직여야 돼 따라가든 반대로 가든 뭐 어떻게든 계속 움직여야 돼 뒤에 사람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빈 곳이 그냥 빈 곳을 쳐버리면 게임 끝나버려 그 빈 곳을 계속 막아줘 봐봐 하나 이렇게 따라가면 동욱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그거 치겠잖아 다시 하다가 동욱이 여기까지 오면 반대로 가면 있어야지 그렇게 둘 준비 둘 준비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다리 둘 우와 우와 둘 하나 그렇지 들어 빨리 와야지 둘 준비 둘 준비 둘 준비 둘 여기 하나 둘 우 둘 준비 둘 이런 거 둘 지 둘 컨트롤 하고 들어야지 컨트롤 하고 들어야지 준비 컨트롤 하려고 해야지 컨트롤 컨트롤 하려고 준비 둘 하나 둘 준비 이제 컨트롤 해야지 컨트롤 해야지 컨트롤 해야지 준비 컨트롤 해야지 둘 치면 안 되지 컨트롤 해야지 우왕좌왕하면 우왕좌왕하면 그 이 아까 뒷생각에 했던 거를 여기서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컨트롤 해줘야 돼. 근데 스윙은 좀 더 짧게 하는 게 좋지. 아까보다는. 내가 지금 컨트롤 못하니까 이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로테이션이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자꾸 삐그덕삐그덕 돼. 그 삐그덕 한 번 되면 게임할 때 미스 나오군 바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네가 중간에 자꾸 멈추잖아. 멈춰 보고 이렇게 가잖아. 근데 리듬이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 리듬이 같이 하나 어 빠진다 하나 어 빠진다 다음 어 들어온다 어 움직이고 있다가 보고 있다 어 여기 빠질 것 같네 뭐 보고 있다가 어 빠진다 들어가고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서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진짜 이게 끊어지잖아. 뚝뚝 끊어지잖아. 한번 더. 어.